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인호와 함께하는 군단 미리보기 악마사냥꾼 편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찰지도에서 네, 직업전당 임무보고서 뭐 요거는 똑같습니다. 주둔지랑 똑같기 때문에 슬프군요. 완전히 똑같은 모습에 뭐라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네, 임무를 매일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부서진 섬에서 자기를 도와줄 동료 알트루이스. 네, 알트루이스가 절 도와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임무 진행 상황 뭐 별거 없네요. 자, 이게 뭐냐면 로라무스, 이게 뭐야? 연맹 전당에 합류하여 연맹 성장에 연관시켜줍니다. 전 모든 것을 로라무스 당신인가요? 그대는 뭘 바쳤죠? 로라무스가 어떠군요? 정말로 공포의 군주 파멸자 라잘리크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악마의 자식. 자, 로라무스 탈리페데스. 파멸자 라잘리크의 모습이지만 악마 사냥꾼 로라무스 탈리페데스의 영혼이 이 공포의 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요. 로라무스가 돌아왔으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라젤리크의 육신에 갇혀있는데도 가끔 악마가 돌아와 그 육신을 조종하기도 한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그는 가장 강력한 악마 사냥꾼이었고 이제는 공포의 군주가 지녔던 지식까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의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거예요. 네, 직업전당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유물력도 주고요. 자, 그가 악마로 우리를 협박하는 일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타는 군단, 그러니까 악마들, 방금 나스레짐이었는데 나스레짐의 본체는 뒤틀린 황천에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친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그 친구를 죽일 수가 없고요. 대신 이제 그의 영혼을 쫓아낸 다음에 영혼을 빼앗은 거예요. 네.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아, 영혼을 빼앗은 게 아니라 육체를 빼앗은 거죠. 네, 육체를 빼앗아서 로라무스가 악마의 육체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직업전당 강화. 아제로스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노리단.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 일리다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어. 아무래도 중요한 건 내가 그 악마와 전투를 벌였다는 일이겠지. 공포의 군주 파멸자 라잘리크는 저주받은 땅을 정복하려는 명을 받았었어. 난 그를 저지하기 위해 그곳에 갔고, 하지만 내 상황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지. 결국엔 파멸자가 내 육신을 지배하게 되었고 내 목숨을 희생해 우리 둘을 모두 죽이는 길을 택했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마법이 깃든 검수에 갇혀 억겁의 세월 동안 끝없이 싸우게 되었지. 얼마 후 그 검은 파괴됐어. 우리의 영혼은 풀려났지만 뒤틀린 왕천으로 보내졌다. 라잘리크는 정말 강력한 악마의 영혼을 지녔어. 많은 공포의 군주가 그러하듯 라잘리크도 못 따라갔네요. 자, 싸우게 되었지. 네, 뭐 읽을 수가 없네요. 너무 빨라서. 많은 공포의 군주가 그러하듯 라잘리크도 새로운 육체를 얻었지. 뒤틀린 황천에서만 그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오. 놈의 새로운 육체 속에서 우리 영혼은 여전히 뒤엉켜 끝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대개는 내가 이 육체를 통제하지만 놈은 끊임없이 발버둥치지. 우리 악마 사냥꾼은 내면의 악마를 억제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소. 그런 게 도움이 됐다. 그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뒤틀린 황천에서 갑자기 끌려나갔다는 거요. 아제로스의 침구와 불타는 군단이 우리를 소환했기 때문이었어. 그 후로 난 지옥화염 침투지에서 음들이 벌인 일을 망치려고 최선을 다했어. 나머지는 그대가 아는 대로요. 그대의 용사들이 찾아와 날 이곳으로 데려왔어. 어허, 아제로스를 침공한 불타는 군단이 소환했기 때문에 지옥화염 침투지에서 뒤쪽에서 엑스맨 놀이를 했다, 뭐 이런 거죠. 공대의 적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대가 날 받아주기만 한다면 기꺼이 돕겠소. 난 라잘리크의 지식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내 전부를 바쳐 군단을 무찌르겠소. 오, 좋습니다. 일리다님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역시 악마 사냥꾼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사냥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매일 첫 번째 임무에 성공률 20% 증가. 만발의 준비, 반복할 수 없는 퀘스트의 보상이 시기 및 영웅 등으로 추가 강화될 확률. 네, 만발의 준비가 좋겠죠? 네, 이게 2시간 걸린대요.
네, 이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아이템이죠. 마십시오. 어, 저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건 뭐야? 어, 뭐지 이거? 네, 아무튼 뭐 더 필요한 건 없으니 네, 가을로 한번 들렸다가 위로 가서 퀘스트 진행하고 다시 아스즈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즈스나. 네. 아즈스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올릴 수 있는 게 없죠? 네, 유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철 성물. 우리가 가진 성물 중에 네, 강철 성물은 없고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주는 거야? 반드시 살아나와야 합니다. 아, 유물 속성 반환을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유물 속성을 잘못 찍었다, 혹은 내가 좀 더 효율적인 속성 찍기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시 찍음으로써 반 뭐라고 할까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네요. 특성 다시 찍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모군주 말레볼런스에게 말해봅니다. 말만 잘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지. 좋은 소식이군. 그는 이미 우리를 돕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린 강해졌다. 그래도 그는 라젤리크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육신을 찾을 때까지는 저 함정에 붙잡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떠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연맹의 명예를 얻었네요. 자, 추가 준비. 추가 준비 임무를 해라. 다음번엔 조금 더 위쪽을 봐라. 자, 그래도 직업 전당은 와 속성 또 찍어야 돼요? 자, 일단 여러 가지 하라는 건데 뭐 알트루이스가 전투 동료라서 오염된 물을 할 수가 없고 요것도 할 수가 없고 다 추종자가 3명이라서 데리고 다닐 수가 없네. 지정해제 해야겠네요. 네, 뭐 하나씩 하죠. 아, 하라는 거는 추가 준비. 추가 준비하라 그랬어요. 네, 추가 준비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어넣고. 군단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뿐입니다. 대사 없고요. 네, 요거를 시작. 얼마나 걸리나요? 한 시간 걸리네요. 자, 요 정도로 해놓고 고뇌의 알트루이스. 아제로스를 잃을 수 힘을 없다. 추적하다. 다음 전투검. 아, 요거는 할 필요 없죠. 네. 아직은 유물무기 퀘스트를 아직 안 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만 렙을 찍고 나서 따로 진행을 하면서 네, 따로 진행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따로 진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네. 유물이 여기 아니었네. 어디지? 유물이? 여기가 아니네. 어디지? 유물. 저기인가? 건너편인가요? 맞네요. 아까 그 사람은 왜 거길 갔을까? 자, 여기서 뭐 하나 찍으라는 건데 찍을 수 있는 게 영혼 부수기. 절단으로 영혼 파편 만드는 확률 5%, 불지오 공격력 5%. 다 그냥 고만고만하다. 진짜 다 고만고만하다. 영혼 부수기 배우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아즈스나. 네, 아즈스나고요. 어쨌든 아즈스나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타고 갈 수 있는 그게 있겠죠? 와이번이? 와이번! 오너라 와이번! 없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지? 나가고 싶어요. 제가 나 나가는 길을 까먹었어. 어, 여기 어디 지옥박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건데? 응? 왜 여기가 아닌 거야?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에요. 네, 어,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냥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사냥터, 그러니까 부서진 이 부서진 섬의 사냥터는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레벨을 맞춰서 시작하기 때문에 스토마인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뭐 높은 산에서 시작하셔야 되고 발샤라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밖으로 나가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쪽으로, 네, 이쪽 반대편이죠. 네, 반대편으로 가면은, 네, 반대편으로 가면 저쪽에 일리다리 관문이 있네요. 네, 이 관문을 통해서 달라란으로 간 다음에 달라란에서 박쥐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달라란으로 온 다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 네, 하지만 여러분, 이게 테스트 서버라 그래요. 네, 이거 보시면서 놀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서버가 나오고 나면은 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테스트업이니까, 네, 아무래도 테스트업이니까 좀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는 거고, 이제 그 실제 서버가 나오면 괜찮아질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테스트 서버 하는 사람들만 좀 고생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비행 조련사를 네, 타서 우리가 여기 가야 되는데요. 확대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일리다리 격전지 세크레 속을 네, 여기 일리다리 격전지로 가야겠죠?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일리다리 격전지로 세크레 속을은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가는 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가 아지샤라의 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하늘빛 날의 안식처 퀘스트부터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옥화염 침투지 찍고 네, 사라진 인풋 찍고 세클시의 부탁까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리다님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또다시 타고 일리다님의 계획을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던전은 제가 무작위로 해서 유물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무작위가 아니라 특정 던전으로 해서 아지샤라의 눈으로 해서 파티 찾기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넬타리온의 둥지를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는 예, 다른 데를 미리 가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특정 던전으로 아지샤라의 눈 해서 들어가는 게 예전 스토리에서 이어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아지샤라의 눈으로 그 아이들이 그 아지샤라의 수하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거였죠. 그 페이크였죠. 파티 퀘스트였었습니다. 그래서 파티 퀘스트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전담이고요. 네, 길은 전혀 모르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세네고스 할아버지는 여전히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자, 딜러가 취소를 했습니다. 역시 재미난 역시 재미난 세상이에요. 자, 또 힐러가 없고요. 뭐 북미도 뭐 비슷하네요. 네, 북미 서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세네고스의 모습. 뭐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동이나 하고 있을까요? 하늘빛 날의 안식처 쪽으로 미리 무빙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이 4개의 지역이 있는 거고, 네. 수라마르는 만렙 지역인 것 같으니까요. 4개의 지역이 있는 거고, 그 4개의 지역마다 1개의 던전이 있는. 레벨업은 10개나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볼륨이 큰 것 같진 않죠. 이번 군단 확장팩. 4개의 던전이라. 아직 레벨이 낮아서 더 안 나온 건가? 뭐 만렙 달성 이후에 던전이 더 있을 거고요. 자, 제가 102레벨이 됐기 때문에 애들도 102레벨로 레벨업을 했죠. 이렇게 레벨 스케일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 푸른용 군단, 네. 푸른용, 오랜만에 보는 푸른용 군단입니다. 이제는 푸른용 군단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에요. 네, 푸른용 군단. 항상 우리가 이런 애들 보면은 왜 레이드 하고 싶고 던전인가 얘랑 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판투스입니다. 많이 보던 친구죠. 자, 일단 던전부터 갔다 온 다음에 여기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 싶기 때문에 잠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10분 가까이, 9분 넘게 기다렸는데 전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퀘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메마른 자들은 가장 끔찍한 해충이다. 새끼용을 붙잡고는 때려 기절시키는 후 불쌍한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마나를 전부 마셔버리지. 보통은 비룡과 수호자들이 그들을 막아주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네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메마른 자를 처치해라. 자, 그 다음 퀘스트는요. 새끼용입니다. 이 새끼용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메마른 자가 이미 마나를 마셔버린 것 같습니다. 지맥 수정에는 소량의 마력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어쩌면 그런 수정을 이용하여 새끼용을 깨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맥 수정을 찾아라. 요거 말하는 거죠? 네. 아, 이제 소생 시키면 되나요? 아, 하나 찾은 다음에 소생만 시키면 되는구나. 하나로 여러 마리를 소생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자. 여기네요. 소생시켜야 될 아이들이 많구요. 떴다! 이런.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떴어. 네, 아즈샤라의 눈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은요? 딱 봐도 이 왼쪽이 증오갈 키워 본주 아즈샤라의 분노.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일단 힐러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만렙도 있어요. 저 레벨이 102레벨인데? 괜찮은 거예요? 아, 체력이 많이 오른 상태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상관없으려나? 내 수호자여, 준비해라. 여진님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
네, 뭐 대충 진행하면 되겠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딱히 뭐 대단해 보이는 그런 건 없고요. 네, 딱히 뭐 뭔가 위험해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가 약간 큰가? 방금 뭐가 있었는데 끊었고요. 바닥이 생기려는데 퀘스팅이 끊겼고. 다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면으로 진행만 하면 될 듯 하고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여긴 좀 어려워.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침묵 걸어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힐러님이 고생 좀 하셨는데 이거 평온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제가 탱커인데 또 레벨이 낮아서.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오, 도안. 일단은 이쪽을 침입자로군. 얼마 가진 못할 거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악마 쓰기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악마 쓰기를 계속 쓰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쟁이 있고 그래서 대상부터 됐어요. 풀기 다 있고요. 야, 골룸 또 만났군. 이제 너희와 나뿐이다. 내 경비병은 빼고. 무기? 놈들의 익사 지켜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싹 비켜라. 폭풍을 막을 신. 네,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긴 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쉬워 보이는군요. 이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걸고 나름 손도 좀 바쁘네요. 끊어주고
자, 갑시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만. 뭐냐 이거? 변이 끊어주고 물분출 끊어주고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비전 튕김이 뭐야?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 보호막 없애는 거예요? 보호막을 없애주는 거구나. 예전에 바쉬처럼 바쉬 때야 뭐 당연히 보호막이 아니라 그 보호막을 전투 중에 없애야 했었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물고기 저 끊어줄 수가 없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군주가 취약해졌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끊었어. 다음 거나 끊을 거야. 다음 거나 끊을 거야. 끊었어. 이 룬이 되게 좋아요. 룬으로 웬만한 거 다 끊을 수 있어요. 끊었고 물분출은 못 끊어. 바닥이야. 바닥 피해야 돼. 됐고요. 다 잡은 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가도 되나? 다들 그냥 가는 느낌이네요. 가자! 멍청이라뇨! 업! 나갔잖아! 나갔잖아! 다음부터 이동기 사용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도망갈 길은 없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뭐야 이거? 설마 물 밖으로 데려나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중대 번개. 이거 못 피하는 거구나. 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온다. 와. 소금물로 처리한 가죽바지. 네, 그렇습니다. 저 앞에서 펜트릭스가 보이는구만. 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거구나. 랄랄랄라. 있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히드라는 잡고 가요. 아파요. 오. 야. 아니 히드라 주제에 이런 바닥을.
이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왠지 주변에 애들 다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 안 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저기 있다. 아닌데 이거? 이 새끼잖아.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땡겨. 오,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때려야 돼. 어, 한 명 죽었어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50만 잡았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와. 어렵다. 자, 전투를 풀렸고. 자, 다들 말을 타고 이번에는 국왕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Where? 국왕? 아, 이쪽인가?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바닥에 생기는 건 누군가한테 애드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기는 거네요. 어, 멀룩이다. 오, 멀룩이라니. 그냥 못 가겠지? 그냥 갈 수 있네. 좋은데? 이제 이렇게 그냥 돌아서, 오, 그냥 막 돌아서 막 가네. 여기는 잡는 수밖에 없겠는데?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이런 달팽이. 달팽이는 잡고 싶지 않았어. 난 정말이에요. 달팽이를 잡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 달팽이가 길을 지켜주지 않았죠. 대상이 없습니다. The rare boss on the map. Come here. 오. 오, 안 싸우고 막 갈 수 있어. 이야, 이런 평화주의자들을 보았나. 되도록 싸우지 않고 친절하게 진행하려 그러네요.
싸움은 싫다. 어, 그렇군.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얘네 둘하고는 싸우는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안개이디네 그래. 받아. 피했잖아, 받아. 이건 못 피했어. 갑시다. 여기군. 구강 딥비어드. 후. 진행합니다. 약해빠진 놈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해라. 근데 꼭 약해빠진 놈들 뭐 이런 식상한 대사를 하더라.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니. 뭐야 바닥이야? 솟아오르는 해일 앞에 대지가 진동한다. 바닥에 너희를 휩쓸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 바닥만 피하면 돼. 이거 움직이는 바닥이네. 아, 옆에 빠져나가고. 오케이, 좋구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재밌다. 어허, 나 이런 무빙하는 게 좋아. 해일 앞에 대지가 진동한다. 무빙 좋아, 무빙 좋아. 바닥에 너희를 휩쓴다. 대상도 반발받지로. 여왕님이 오고 있으니. 뭐지 이게? 전투검. 유물이구나. 오호. 자, 이제 여왕님 아지샤라의 분노입니다. 가서 싸웁시다. 아, 이런 맙소사. 창피했어 방금. 서머네더도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얘네 다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아직 공격이 안 되니까요. 굿굿굿.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결속사들을 다 처리합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번개장렬 끊어주고. 저 파도는 맞으면 왠지 날아갈 것 같아, 그죠? 왠지 파도가 막 흐르고 다니고 있는데 왠지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맞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호잇! 다음 건 내가 끊을게요. 끊었지롱. 헤일이 일어난다. 진짜 일어났는데 헤일이? 뭐야, 진짜 헤일인데? 자, 아지샤라의 분노. 아직 완전히 나오기 전에 아지샤라의 분노입니다. 모두 사라져라. 네, 바로 펴주고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딜을 하도록 합시다. 바닥도 빠져나왔지롱.
마법을 제재를 폭풍이 몰아친다. 이런 행위를 안 나자.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와우의 기본이 바닥이라서 제가 바닥만 보느라 네, 얼굴을 네, 잘생겼네요. 되게 미남이에요. 이 정도면은 레이드 보스 치고 좀 외모로는 좀 괜찮은 친구? 대상이 높습니다. 네, 레벨업 했습니다. 해냈네요. 자, 지샤라의 분노를 쓰러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골가네스의 해일석. 그렇습니다. 골가네스. 네. 티탄 골가네스입니다. 어지러운 하늘과 천둥의 군주, 포효하는 바다의 군주. 네, 바다의 군주죠. 골가네스. 자, 온전한 모습의 무방위 상태로만 있는 골가네스의 해일석. 해일석 조각을 얻습니다. 골가네스의 해일석. 여왕 아즈샤르의 분노를 처치하고 해일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달나라 하층 수호자의 방에 있는 초상화실을 보관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 800레벨 템을 줘요. 대박이에요. 달나란 가야지. 네, 얻었습니다. 네? 뭐 어디? 오. 아닌데 저. 자, 레어가 저쪽에 레어가 있어요. 아, 떠나지 마. 레어 잡아야지. 얘들아, 아직 레어를 안 잡았는데. 아, 중간에 잡으러 올걸. 그냥 힐러랑 딜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헤엄쳐야 되는 건가? 간다. 우리 셋이면 충분해. 도적의 폭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나와라. 나와라, 비겁한 녀석! 나와서 심판을 받아라. 땡큐 포 메이킹 페어리 심플 투 힐 포 미. 오, 바이. 어쨌든 쾌를 하러 왔는데요. 네, 어쨌든 던전은 잘 다녀왔습니다. 재밌네요.
던전 디자인은 꽤 길어. 제가 두 개의 던전을 갔는데 둘 다 길었어요. 던전은 꽤 깁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잡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죠. 네, 우리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몸풀 한번 해주고 땡겨주고 뛰어주고 뛰어주고 다 모아서 모아라. 잘 보였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마법 데미지를 주네. 모아서 잡아야 돼요. 모아서. 어떠냐? 너네는 이제 주문을 쓸 수가 없지. 물리 데미지로만 날 때려야 하지. 저는 원래부터가 사냥할 때도 오리 사냥, 던전 솔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재밌죠. 자, 다음에는 한 셋 정도 더 잡으면 되는 것 같은데, 뭐 셋 정도 뭐 땡기고 뛰고 이리 와 잡아주시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와,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그냥 잘 돌아다니시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가 다 잡는 바람에 되게 편하게 편하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청소부가 있어. 이 동네 청소부가 있어서 몹들을 다 청소해줘. 가시는 길 편히 가시라고. 왜냐면 이게 한 마리씩 잡는 거는 되게 효율이 안 좋아요. 좀 느리죠. 하지만 몰아잡을 수 있기 때문에 탱커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퀘스트하는 속도가 느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몰아서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스텔라 고사가 여기 쓰러져 있습니다. 푸른 용이 이렇지 뭐. 아무리 나이든 용이라도 힘이 예전 같지 않은 차신지. 내가 너무 빨리 힘이 빠졌다. 도와주면 좋겠고 라이너리단. 그 여권 생물 중 하나가 새끼용 머리를 끌고 달아났다. 그 누군가 그자의 이름을 부르던데 루나스라고 하더군. 난 괜찮다. 둥지도 멀지 않고 넌 아직 힘이 남아있으니 루나스라고 하는 자가 다른 아이들을 해치기 전에 없애다오. 아, 우리가 아무리 네, 스텔라 고사 역시 졌네요. 충분히 긴 것 같진 않군. 내 힘을 과대평가했군. 위상들을 포함한 모든 용이 데스윙이 몰락한 이후로 힘을 잃고 크게 약화되었다. 네, 데스윙 탓을 하고 이게 다 데스윙 탓!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아, 몰라, 데스윙 때문이야. 난 잘못 없어. 나 원래 강했는데 데스윙 때문이야. 푸른 용은 편하겠어요. 뭐 일 안 풀리면 데스윙 탓하면 되고. 이게 다 데스윙 탓입니다. 근데 사실 말리고스가 데스윙이 용의 영혼 만들자고 할 때 말리고스만 찬성했거든요. 굳이 그런 과거의 일을 꺼내서 그 참 푸른 용들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라서. 네, 사실이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수치스러운 루나스 안녕.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널 죽이려는 것이다. 네가 누군지 모르나? 몰라. 잠깐! 그럼 손하는 게 뭐지? 이거 그 유물무기인데요. 아주 멋진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제 거거든요. 아주 아픈데. 말 되게 많은데?
나 정말 짜증나는 녀석이구나. 수치스러운 루나스가 아니라 수다스러운 루나스 아닙니까? 죽여버리겠어. 심장을 뽑아내주마. 못 뽑을 것 같은데 너? 네 뼈를 부수고 그쪽이 아닌데? 만화를 맞춰주겠다. 난 만화를 안 써. 난 행복합니다. 제발요 친구,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네. 생생한 마력을 들이키니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어허. 해진 로브와 절박한 행동 이면에 제 본질을 봐주십시오. 네 본질은 수치스러워. 저 괴물이 아닙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 다른 멍청이들처럼 만화에 중독된 괴물이 아닙니다. 재밌네. 계속해봐. 좀 더 말해봐. 자, 조금 더 말해보렴. 아무튼 진실을 보라는 거죠. 진실을 봐달라. 나의 진실을. 그렇습니다. 진실을 봐달라. 진실을 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아, 진실을 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수치스러운 루나스. 아무튼 자신의 본질을 봐달라. 자기는 괴물이 아니다. 놀랍네요. 괴물이 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봐도 괴물이죠. 네, 괴물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괴물은 괴물이죠. 아, 노래가 기억날 때 기억날 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아무튼 뭐 걸어가면서 시비를 거는 애들이 있으면 한 마리씩 잡지 않고 몰아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귀찮다 가기가. 안 걸리고 가고 싶다. 걸리기가 싫다. 안 걸렸다. 여기서 뜁니다. 루나스 따라와. 따라와. 이건 누구지? 이건 누구지? 세네고스에게 데려갑니다. 아까 걔 어딨지? 루나스한테. 저는 인다릴의 아들 루나스입니다. 내 수라마르 중심적으로 믿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몰리는데요? 선한 용이요. 제 동족은 당신의 믿음을 잃었습니다.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보상해준다는 말에 푸른 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받아들인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관심을 드러내며, 그래? 보상? 너, 네가 뭘로 보상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난 너희를 믿지 않는다! 이래놓고, 그래? 보상?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니? 물어볼 것 같네요. 자, 12마리 처치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네, 아가판투스. 자, 과연 그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새끼용부터 구출합니다. 영리한 블러드엘프군. 그래, 지맥 수정을 사용하면 새끼용의 의식을 찾게 할 수 있다. 큰 빚을 졌구나 라이널이다. 나처럼 늙고 기력이 쇠한 용을 도운 것만 해도 담대한 일인데 미래를 되살려주다니. 수치스러운 루나스. 그자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라이널이다. 타락한 엘프들은 모두 똑같다. 하나같이 위선적인 놈들이야. 넘어가질 않았어요. 자, 여기는 장신구를 받아야겠죠. 웬일이지? 푸른 용이 이런 유혹에 이런 유혹을 이겨내다니 놀랍습니다. 푸른 용이?
자, 그렇다면 이제 공은 루나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푸른 욕은 만만치가 않아요. 자, 뭔가 보상을 보여줘야 돼요. 엘리산드는 우리 추방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왜 절 죽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허... 자, 잠깐만요. 그 이유를 알 거...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용이 기운이 약해졌다고 투덜거렸죠? 그 이유를 알 거... 알 것 같습니다. 루나스가 해결할 수 있어요, 친구. 제 동족 중 하나인 아이리스가 아즈스나의 대지에서 지맥마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마나 흡수기가 있는 곳을 안내해드릴게요. 다른 이들이 한 짓은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절 믿어주셔서 다행이에요. 당신과 전 아주 잘 어울리는 동반자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서 니들 소굴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니 친구들이 잔뜩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